Could you talk about how you approach tone? 그 질문을 자주 받아요, 저도. 예, 영화제나 무슨 그 인터뷰할 때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사실 되게 난감해요. 이게 그 사실 시나리오를 쓰거나 찍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되게 크게 이렇게 자, 지금부터는 뭐 호러야 라고 깃발을 들면서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. 사실 저도 완성하면 오, 이거 뭐 여기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먼 하면서 저도 그냥 신기하면서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찍어요. 찍을 때는 마케터들이 저를 좀 되게 싫어한다기보다도 좀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마케팅 팀들은 왕사 이렇게 장르로부터 출발하는데 장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막 일주일 동안 회의하고 이러니까 좀 되게 곤란해하죠. 네. 이제 칸에서 이번에 어떤 미국 기자가 뭐 그 장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, 봉준호 영화니까 봉준호 스스로 장르가 됐다라는 코멘트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코멘트가 가장 기뻤어요. 되게 해방감을 느꼈어요. 그 말을 듣고.